타이완에서 제일 높은 빌딩 101 빌딩 근처에 왔는데 네. 이렇게 썰렁해요. 1층엔 아무것도 없고 그죠? 자, 아무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유명한 딘타이펑입니다. 네, 사람 진짜 많네요. 여기는 101 타워에 있는 딘타이펑입니다. 근데 뭐 굳이 꼭 여기만 그 샤오롱바오를 파는 데가 아닐 텐데, 와, 줄 보세요. 진짜 대박입니다. 전안 먹고 맙니다. 대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, 여기 딘타이펑이거든요? 근데 지금 대기시간이 그러니까 70분 기다리라고 하네요. 70분. 식당 하나 잘 만들어서 내돈 벌고 좋겠습니다. 부럽네요. 사람 정말 많아요. 대기 시간 50분에서 70분이래요. 딘타이펑. 뭐 이렇게 됐네. 만조 하나 먹겠다고. 네, 딘타이펑이 왔습니다. 네, 처음에 오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생강 같은 거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차가 있네요. 자, 일단 샤오롱바오 10개 하고요.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우육탕, 그 다음에 고기, 힘줄을 한국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네요. 네, 그렇게 먹겠습니다. 끝! 샤오롱바오가 나왔습니다. 진짜 맛있겠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입에다가 넣으면 됩니다. 자, 뭐 이런 야채 같은 걸 또 파나 봐요. 네. 저 닭은 되게 비싸네. 한국에선 정말 쌌는데. 와, 여기서 이렇게 샤오롱바오를 아저씨들이 만드는군요. 그죠? 네. 저 대나무 통들도 좀 보세요. 저쪽에서 찌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샤오롱바오 먹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땐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. 네, 근데 진짜 좋구만은. 네. 아무튼 뭐 맛은 있었어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, 네, 뭐 체인 가게 같기도 하고 만두 가게인데, 일단은 뭐 가게 정문부터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고, 여기 보시면은 지금 김치를 팔아요. 그죠? 네, 일단 이거부터 특이하고, 한국분이 주인이 아니야. 근데 주인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일본의 교자처럼 저렇게 네, 튀김 만두나, 그죠? 아니면 그 찐만두도 팔고요. 완탕면 같은 것도 파는데 가격이 보시면은요, 네, 일단 제가 먹은 게 저기 나와 있는 만두거든요. 근데 저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새우하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그 만두예요. 그러니까 한 개에 대만 돈으로 8달러 그러면 한 280원, 한 개에 300원 정도. 저게 제일 비싼 거고요. 나머지 거는 다 5원, 5.5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그러니까 가성비 따지면은 뭐 딘타이펑의 한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. 네. 그러니까 그냥 맛만 따지자면 너무 맛있다 뭐 이거는 그렇지만은 그냥 가성비를 따졌을 때 와, 저 가격에 이 정도 맛이면은 끝내준다라는 거죠. 네.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이 주인분이신데 저분이 한국말을 너무 그냥 한국 사람처럼 하세요. 네. 그러니까 한국 손님들이 여기는 거의 안 온대요. 뭐 이 동네가 뭐 한국 사람이 없는 동네니까. 그죠? 네.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단수이 가는 그 빨간색 라인 올라가는 길에 있는 코스트코 가는 길이거든요. 그 코스트코가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코스트코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배고파서 중간에 한번 들려봤거든요. 근데 뭐 네, 끝내주네요. 네. 일본의 뭐 그 프라이팬에 구운 교자보다도 사이즈도 크고 가격은 뭐 너무너무 싸고요. 이 집은 정말 강추입니다. 네. 진짜요. 네. 뭐 언어 몰라도 상관없어요. 주인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니까. 근데 언뜻 보면 체인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. 너무 좋습니다. 추천. 16원. 126원. 162원. 162원. 자, 대만 코스코였습니다. 단수이 가는 길에
신베이터우역에서 두정거장만 더 올라가면은 한 300m만 걸어가면 붙어있는 데거든요. 근데 아 여기는 푸드코트네. 아 사람 많아요.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구글 지도에서 봤을 때는 무슨 뭐 새우 뭐 시푸드 피자 같은 게 있길래 그것 때문에 한번 오긴 왔는데 그게 지금 있나? 어 있네요 저기. 와. 보이세요? 네. 새우 막 올라간 거? 와우. 그래요. 저거 꼭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안에는 뭐 치킨 데리야끼 피자처럼 생기기도 했고요. 하와이안, 그 다음에 이건 컨비네이션 같아요. 그죠? 네. 아. 뭐, 아이스크림 커피도 있고요. 파는 건 우리나라랑 비슷비슷하긴 하네. 근데 저 새우 피자는 진짜 좀 땡긴다. 코스코 내부는 촬영이 금지라서, 네. 결국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다가, 네. 여기 코스코의 신기한 시푸드 피자. 요거를 먹으러 왔습니다. 요거만 먹고 또 이동해야죠. 저 아저씨 저렇게 예쁜 달라야. 되게 잘 푼 달라야. 이게 유명한 대만에서 유명한 왕 연어 초밥 그건데 뭐 그냥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사이즈만 좀 크다. 요거 세 피스에 190 대만 달러예요. 이 가게인데 아 지금 오픈한 지 한 30분도 안 됐거든요. 네.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. 근데 저처럼 테이크아웃을 하면은 바로 나오고요. 테이크아웃 안 하면은 그냥 뭐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뭐 이름 리스트 보니까 벌써 50번이더라고. 50테이블 기다려야 돼. 그냥 245번 버스 타고 가다가 지도상에서 마라오거 맛집이라고 나오길래 그냥 들어왔는데 어 여기가 진짜 맛집이었네요. 뭐 이것저것 네, 마음껏 음료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. 그 시먼딩 2층에 있는 거기 밖에 몰랐는데 야 이런 데가 또 있었네요. 그죠? 네. 먹을 게 꽤 많고 어, 쏘아 꽤 많고요. 네, 그 다음에 뭐 새우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. 그 다음에 야 뭐 고기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게도 있고요. 뭐 이건 뭐야 뭐 돼지고기 특수부위인가 보죠. 네, 내장 뭐 이런 거 오징어도 있고 뭐 야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원래 이 아이스크림도 이것도 뭐 그냥 먹는 건가? 네 메이지 회사. 그 다음에 여기 또 소스 종류별로 다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과일도 네 종류별도 쫙 있죠. 네, 그리고 좌석은 보면은 네, 요렇게 네, 생겼어요.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. 전에 그 리스 안 찍은 게 있는데 네, 여기 보시면은 역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여기 지금 푸고 계신데 저기 네 종류, 여기 네 종류 해서 여덟 종류 있고요. 그 다음에 음료도 좀 자세히 보면은 좀 과일 맛 나는 두부인가요? 네, 이런저런, 네, 음료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, 네, 또 음료가 있는데, 네, 여기 아래 있네요. 여기 맥주. 그죠? 네. 대만 맥주도 보이고요. 아사히, 이거는 무슨 맛이야? Best from Germany. 아, 이건 뭐 독일 맥주네요. 뭐 일단 대만 왔으니까, 네, 저도 대만 맥주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운 거 하나, 뭐, 안 매운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시켰고요. 그 시키는 거는 여기 보면은, 뭐,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, 뭐 9번은 김치호가 됐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뭐, 두 개 고르라고 해서 저희는 뭐, 4번 해산물하고, 그 다음에 10번 신선한 버섯하고 이렇게 골라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.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음식 고르는 데서 가져온 게, 지금 보시면 이거 자른 게 게예요. 게인데 이게 털게야. 그죠? 네. 삿포로에서 무지하게 비싼 건데. 그리고 새우도 종류가 한
6, 7종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요 뒤쪽에 새우 보이시나요? 뭐 빨간 거 진짜 여기 아래는 이건 오징어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여기 뭐 새빨간 거 그 다음에 일반 새우 자 그리고 네, 요게 또 있어야죠. 타이완 맥주 그죠? 네. 그 다음에 채하고 고기도 좀 집어오고 아 여기 일단 뭐 그닥 많이 북적대지도 않고 점심에 와서 그런지 네. 비용은 인당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700 타이완 달러 라고 얘기를 하네요. 대로변 근처에 있어요 보시면은 그죠? 네. 대로변 근처에 아 나 냄새는 뭐 한국에서 뭐 건대 있구나 대림동에서 먹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가 더 맛있겠죠.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털개하고 이 새우 진짜 사랑합니다. 기대된다. 이후 자 지금 제가 넣고 있는 게 지금 막 끓고 있습니다. 네. 나 또 갖고 왔어요. 만두인가요? 네, 만두하고 고기하고 아 오른쪽에 해산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지 여긴 덜 끓고 있네요. 아 맛있겠다.